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쿄시티 경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말들의 뜨거운 경주, 빛나는 조명, 다양한 음식 등 TCK를 마음껏 즐겨보십시오. 그럼 먼저 경마의 묘미인 우승마 투표권, 이른바 마권의 종류와 구매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TCK의 우승마 투표권에는 총 9가지의 승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색과 마권, 구매표 기입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단승식은 1등 말의 번호를 지정해서 구매하는 우승마 투표권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1등인 11번 마만 적중입니다. 5위 경마장의 8경주에서 11번 마 단승식을 100엔에 구매하는 경우의 표시 예입니다. 이 라이트 카드를 예로 들어 소개하겠습니다. 경마장 이름 5위와 경주 번호를 표시하고 승식에 단승을 표시한 후 1등 난에 11을 표시합니다. 100엔인 경우 금액 1과 단위 100엔을 표시하면 됩니다. 적중된 경우의 환급금은 보시는 것처럼 표시됩니다. 이것은 모두 100엔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단승식의 환급금은 이와 같습니다. 연승식은 3등까지 골인하는 한 마리의 말 번호를 맞추는 우승마 투표권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11번 마, 4번 마, 5번 마가 적중입니다. 경주마가 7마리 이하인 경우 연승식의 적중 대상은 2등까지입니다. 5위 경마장의 8경주에서 4번 마 연승식을 100엔에 구매하는 경우에 표시 예입니다. 경마장 이름 5위와 경주 번호를 표시하고 승식에 복승을 표시한 후 1등 난에 4를 표시합니다. 100엔인 경우 금액 1과 단위 100엔을 표시합니다. 500엔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액 5와 단위 100엔을 표시합니다. 적중된 경우의 환급금은 보시는 것처럼 표시됩니다. 이것은 모두 100엔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연승식의 환급금은 이와 같습니다. 복승식은 1등과 2등 말의 번호 조합을 순서와 관계없이 맞추는 우승마 투표권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4번 마와 11번 마의 조합이 적중입니다. 1등이 4번 마, 2등이 11번 마라도 적중입니다. 5위 경마장의 8경주에서 4번 마와 11번 마의 복승식을 100엔에 구매하는 경우에 표시 예입니다. 이 라이트 카드를 예로 들어 소개하겠습니다. 경마장 이름 5위와 경주 번호를 표시하고 승식에 마복을 표시한 후 1등 난에 4, 2등 난에는 11을 표시합니다. 100엔인 경우에는 금액 1과 단위 100엔을 표시하면 됩니다. 적중된 경우에 환급금은 보시는 것처럼 표시됩니다. 이것은 모두 100엔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복승식의 환급금은 이와 같습니다. 상승식은 1등과 2등 말의 번호를 순서대로 맞추는 우승마 투표권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1등이 11번 마, 2등이 4번 마이며 이 조합만 적중입니다.
5위 경마장의 8경주에서 1등 11번 마, 2등 4번 마의 상승식을 100인에 구매하는 경우에 표시 예입니다. 경마장 이름 5위와 경주 번호를 표시하고 승식에 마단을 표시한 후 1등란에 11, 2등란에는 4를 표시합니다. 100인인 경우에는 금액 1과 단위 100인을 표시합니다. 500인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액 5와 단위 100인을 표시합니다. 적중된 경우의 환급금은 보시는 것처럼 표시됩니다. 이것은 모두 100인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상승식의 환급금은 이와 같습니다. 경주마는 모두 색으로 구분된 8개의 브라켓에 나뉘어 들어가고 기수의 모자 색도 이 브라켓과 같은 색입니다. 이것은 브라켓 번호라고 합니다. 소개하는 브라켓 묶음 복승식이나 브라켓 묶음 상승식은 브라켓 번호의 조합을 맞추는 우승마 투표권입니다. 브라켓 묶음 복승식은 1등과 2등 말이 들어가 있는 브라켓 번호의 조합을 순서와 관계없이 맞추는 우승마 투표권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7번 브라켓의 11번 마가 1등, 4번 브라켓의 4번 마가 2등으로 4, 7이 적중입니다. 브라켓 묶음 복승식은 경주마가 9마리 이상인 경우에만 판매됩니다. 5위 경마장의 8경주에서 4, 7의 브라켓 묶음 복승식을 100인에 구매하는 경우에 표시 예입니다. 이 라이트 카드를 예로 들어 소개하겠습니다. 경마장 이름 5위와 경주 번호를 표시하고 승식에 화복을 표시합니다. 1등란에 4, 2등란에는 7을 표시합니다. 100인인 경우에는 금액 1과 단위 100인을 표시하면 됩니다. 참고로 같은 브라켓에 들어가 있는 말의 조합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1등과 2등 모두 같은 숫자를 표시합니다. 적중된 경우의 환급금은 보시는 것처럼 표시됩니다. 이것은 모두 100인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브라켓 묶음 복승식의 환급금은 이와 같습니다. 브라켓 묶음 상승식은 1등과 2등 말이 들어가 있는 브라켓 번호의 조합을 순서대로 맞추는 우승마 투표권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7번 브라켓의 11번 마가 1등, 4번 브라켓의 4번 마가 2등으로 7, 4가 적중입니다. 4, 7은 미적중입니다. 브라켓 묶음 상승식은 경주마가 9마리 이상인 경우에만 판매됩니다. 5위 경마장의 8경주에서 7, 4의 브라켓 묶음 상승식을 100인에 구매하는 경우에 표시 예입니다. 경마장 이름 5위와 경주 번호를 표시하고 승식에 화단을 표시합니다. 1등란에 7, 2등란에는 4를 표시합니다. 100인인 경우에는 금액 1과 단위 100인을 표시합니다. 500인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액 5와 단위 100인을 표시합니다. 참고로 같은 브라켓에 들어가 있는 말의 조합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1등과 2등 모두 같은 숫자를 표시합니다. 적중된 경우의 환급금은 보시는 것처럼 표시됩니다. 이것은 모두 100인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브라켄 묶음 상승식의 환급금은 이와 같습니다. 3복승식은 1등부터 3등까지 골이 나는 3마리 말의 번호 조합을 순서에 관계없이 맞추는 우승마 투표권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4번마, 5번마, 11번마의 조합이 적중입니다. 5위 경마장의 8경주에서 4번마, 5번마, 11번마의 3복승식을 100엔에 구매하는 경우에 표시 예입니다. 이 라이트 카드를 예로 들어 소개하겠습니다. 경마장 이름 5위와 경주 번호를 표시합니다. 승식에 3연복을 표시한 후 1등란에 4, 2등란에는 5, 3등란에 11을 표시합니다. 100엔인 경우에는 금액 1과 단위 100엔을 표시하면 됩니다. 적중된 경우의 환급금은 보시는 것처럼 표시됩니다. 이것은 모두 100엔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3복승식의 환급금은 이와 같습니다. 3승식은 1등부터 3등까지 골이 나는 말의 번호를 순서대로 맞추는 우승마 투표권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1등이 11번마, 2등이 4번마, 3등이 5번마로 이 조합만 적중입니다. 5위 경마장의 8경주에서 1등 11번마, 2등 4번마, 3등 5번마의 3승식을 구매하는 경우에 표시 예입니다. 경마장 이름 5위와 경주 번호를 표시하고 승식에 3연단을 표시합니다. 1등란에 11, 2등란에는 4, 3등란에 5를 표시합니다. 100엔인 경우에는 금액 1과 단위 100엔을 표시합니다. 500엔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액 5와 단위 100엔을 표시하면 됩니다. 적중된 경우의 환급금은 보시는 것처럼 표시됩니다. 이것은 모두 100엔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3승식의 환급금은 이와 같습니다. 보견 승식은 1등부터 3등까지 골이 나는 두 마리 말의 번호 조합을 맞추는 우승마 투표권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보시는 세 가지 조합이 적중입니다. 3등이 동시에 골이 나는 경우 3등끼리의 조합은 미적중입니다. 5위 경마장의 8경주에서 5번마, 11번마의 보견 승식을 100엔에 구매하는 경우에 표시 예입니다. 이 라이트 카드를 예로 들어 소개하겠습니다. 경마장 이름 5위와 경주 번호를 표시합니다. 승식에 Y도를 표시한 후 1등란에 5, 2등란에는 11을 표시합니다. 100엔인 경우에는 금액 1과 단위 100엔을 표시하면 됩니다. 적중된 경우의 환급금은 보시는 것처럼 표시됩니다. 이것은 모두 100엔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보견 승식의 환급금은 이와 같습니다. 투표에 사용하는 막권 구매표, TCK에서는 4매 6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모든 승식을 구매할 수 있는 기본 카드,
글자가 커서 보기 쉬운 라이트 카드. 그 밖에 예상축이 되는 말과 상대 말을 조합한 막권을 묶어서 구매할 수 있는 조합 카드. 예상하는 각각의 순위를 지정해서 구매할 수 있는 포메이션. 선택한 말끼리의 조합을 일괄 구매할 수 있는 박스 등 막권을 구매하시는 분에게 적합한 막권 구매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막권 구매표 기입을 마치면 막권을 구매합니다. 캐시리스 투표 대응 단말기에서는 IC카드를 터치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막권 구매표를 여기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그 밖에 투표기에서는 현금을 여기에 넣은 후 막권 구매표를 여기에 넣으면 막권이 발권됩니다. 막권 예상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패독입니다. TCK의 패독에서는 말들의 상태를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에 탄력이 있는 말이나 힘차게 걷는 말 등이 좋은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천천히 걷고 있는 말들의 특징을 잘 살펴서 예상에 참고로 하십시오. 막권이 적중되었을 때 얼마나 환급되나요? 장내에 설치된 배당금 모니터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숫자는 모두 100엔에 대한 배율이며 시시각각 변합니다. 투자액을 검토할 때 참고로 하십시오. 이외에 경주마의 성적이나 조교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마 신문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표시는 기자의 주목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원 표시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 유령마라고도 합니다. 원 표시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있는 말, 대항마라고도 합니다. 이하 검은 삼각 표시로 주목 순서가 이어집니다. 즉, 이중원이나 원 표시가 많이 모여 있는 말은 많은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유령마인 셈입니다. 이러한 말은 꼭 체크해 두십시오. 2015년에 오픈한 스탠드, 지프런트. 경주의 클라이맥스, 고린 직전의 최고조에 달한 모습을 쾌적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층 지정석 구역은 전용 IC카드를 사용하는 캐시리스 투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만 IC카드에 입금해 놓으면 현금 없이도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게이트를 지나자마자 여기에 전용 입출금기가 있습니다. IC카드를 여기에 올려놓고 보시는 메뉴 중에서 입금을 선택하고 희망하시는 금액을 입금합니다. 돌아가실 때는 출금 또는 최종 정산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IC카드에는 당일 회원카드 외에 TCK 프리미엄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전자화폐나 경품과 교환할 수 있는 유용한 포인트, 펄롱이 적립되고 당일 정산이 필요 없는 등 더욱 쾌적하게 캐시리스 투표를 즐기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TCK 프리미엄 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TCK 홈페이지나 가까이 있는 직원에게 확인하십시오. 이곳은 고객 한 분 한 분의 공간을 중시한 독립 타입의 지정석 프라임 시트입니다. 비치된 달마기를 이용한 막권 구매와 예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 열람 등 자리에 앉으신 채 경마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매우 부드러운 시트입니다. 코스도 조망할 수 있으므로 쾌적합니다.
또한 프라임박스나 프라임룸과 같은 단체석도 준비되어 있어 여유롭게 경마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3층 지정석 구역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별도 요금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막건 구매 방법 등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경주를 즐기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인기 높은 말부터 착실하게 베팅하거나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높은 베팅을 노리는 등 예상하는 스타일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또 TCK 장내에는 본격 레스토랑부터 화제 음식, 멋진 조명 등 가슴 설레는 명소도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 마음껏 즐겨보십시오. 감사합니다.